원각경처럼 그러한 친밀 해탈경이나 법집경 칭찬 대승경, 대승을 칭찬하는 경, 위렴경 같은, 여기는 위렴경은 안 적었네요. 재불 승인경도 안 적었고, 흥현경, 대비로경 또는 이빈 법문경, 방등왕 허공장경, 불지경 이런 등등의 경에서는 등등이 이런 경 등등이 인간이나 천상 그런 장소에서 처소에서 설법하지 않으시고 삼매 등 중에서 여기도 본각경도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서 설법하신 게 나오죠. 장소는 없이 설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각경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각경과 같이 인간이나 천상의 어떤 지역에서 설법하지 않으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삼매나 광명장이나 모두 그런 데서 설법하신 게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으니까 들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부처님 바가바께서 신통 대광명장 삼매 정수에 들어가셨으니 그 삼매가 어떤 경우냐, 그 삼매야말로 모든 부처님이 광명장엄으로 추지하신 그 자리고 또는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각의 자리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거기서부터 갈찰이죠. 신심정멸. 그게 22페이지입니다. 원각경 22페이지에 신심이 정멸하사 평등 본제, 평등 본제하며 원만 시방하사 불의를 수순하며, 몸과 마음이 정멸했다. 정멸 보궁하는 그 정멸이죠. 열반의 경지가 정멸이요. 불교에서는 최고 경지가 정멸입니다.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한다는 뜻이지 멸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멸망한 것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또 망하는 것, 폐망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멸은 공적 가고 소멸하다는 뜻이죠. 공적 소멸. 공적이라는 적자에다가 소멸이라는 멸자에다가, 그래서 두 가지 말을 합성으로 한자씩 해가지고 정멸이요. 열반을 번역할 때 정멸이라고 번역합니다. 정멸보궁, 홍도사에 가면 정멸보궁, 설악산에도 정멸보궁 있죠. 그 정멸입니다.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정멸궁을 잘 만드신 것은, 잘 꾸미어서 장엄하신 것은 어탁업의 사욕고행이라. 다급의 많은 세월 동안 애욕이나 탐욕이나 모든 물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고행 정진 도를 닦았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정멸궁을 장엄했다라고 원효대사의 발심장에 나옵니다. 반대로 중생들은 중생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중생 중생이 삼계 화택의 문 안에서 윤회를 하는 것은,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우리 사는 세계가 욕심세계요. 그 다음 저 천국에 사선천까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18천이요. 하늘이 열여들. 그 천상이 색계인데 그 색계는 물질세계. 몸도 아름답고 생활도 굉장히 풍요롭고 쾌락이 많은 그러한 세계인데 그건 물질의 세계, 색계,
무색계는 물질까지도 육체까지도 없는 아름다운 육체까지도 초월한 정신세계요. 그러한 3계의 화택, 불란한 집과 같은 법화경에서 화택이란 말씀했죠. 그 화택 안에서 윤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윤회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윤회 화택문은 삼독번외도 이 작업은이라. 삼독, 탐진치, 삼독, 번외, 망상.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보배로,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 윤회를 한다고요. 그와 반대로 부처님은 정멸궁을 장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몸과 마음이 정멸해서 몸은 육체요, 마음은 정신의 그야말로 육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몸과 마음이 공적하고 텅 비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 잡념, 갈등, 불안, 공포, 생로, 병, 사, 모든 액난, 재난, 좋지 못한 것이 모두 다 소멸했다는 거예요. 일체 재앙, 화유진, 그 저 몽수경에 나오죠. 관세모살만 되어도 일체 재앙, 화유진, 일체 재앙은 다 먼지로 다 없어져 버렸어. 풍기박산 다 벌써 재앙을 떠난 지가 오래라요. 반야심경에 도 일체고액, 일체고액을 다 벗어나버렸어. 그렇게 되는 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거, 나고 죽는 모든 고통,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을 다 초월한 것을 정멸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몸과 마음이 정멸했다 하니면 그 말 속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고통이 몸과 마음에서 있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정멸해가지고 부처님이 그렇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평등 본제며 평등해서 정멸하기 때문에 평등하거든. 몸과 마음의 모든 상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정멸하니까 평등해서 다 똑같은 동일한 그 실상이라 그 말이죠. 실상을 본제라고도 합니다. 본제란 말은 원각의 본제라고 말. 본제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근본 또는 실제. 이 말이 줄어져서 본제라고 또 그래. 본제. 남으로 말하면 뿌리가 가장 근본이죠. 사람의 본성이 근본입니다. 본래의 마음자리. 눈도 보고 귀도 듣고 코도 냄새 맡지만 그게 본제가 아니에요. 코를 통해서 볼 수 아니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을 수 있고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근본 뿌리가 있어요. 본심. 본심, 본성, 그것을 근본이라고 하고. 실제란 말은 하나의 수로인데 실상과 같은 말이에요. 남원에 가면 실상사 있죠. 생명은 실상하듯이.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그 자리. 이 세상 만물은 다 허망하죠.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천지도 언젠가는 없어질 때 있어요. 그리고 허공도 성불할 때는 없어져요. 허공까지도. 그러니까 허공은 참으로 천지개벽을 수억만 번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허공인 것 같은데 허공까지도 진실한 것이 아니요. 허망한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면 뭐가 들어서 가장 진실한 거냐. 본래의 마음자리 원각이 가장 진실한 자리요. 그래서 원각의 본제를 본체를 본체라고도 해도 되고 본제라고도 되고 예? 본제란 말은 원각의 본체. 그걸 아시면은 원각경 공부 다 한 건데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누가 손 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장난기 없이 정말 자기 마음에서 제대로 깨달은 그 실력이 있어야 실력 없으면 실제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법성계에 나오죠. 궁자 실제 중도상 불의 부동 명의불. 내나 부처의 자리가 부동한 자리고 부동한 자리를 부처의 자리라 하고 그 자리를 실제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자기 혼자 외롭게 막바지 최종적인 그 막바지 그 자리에서 실제의 중도상에 앉아있다 그 말이요. 자기 혼자 외롭게 그 자리는 요지부동이야. 요동함이 없어. 애로부터 그 자리를 부처라 말한다고 법성계 마지막 규절에 나오죠. 그 실제가 내나 바로 원각의 본체 원각의 본제를 말한 거죠. 그 정도만 해야지 그걸 설명하려면 나보고 1년 360일 설명이라도 무궁무진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횡설수설 이모저모로 구석구석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말을 무진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알면 그렇게 되고 그 자리 모르면 말 몇 마디 물으면 콱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조는 30년 후에 알았는데 양수는 바로 직석에서 알았지요. 옛날 삼국지에. 에? 삼국지에 어떤 비석을 밤에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서 비석 글자가 8자 적혔는데 그걸 조조는 30년 가면서 생각해가지고 알았고 양수란 사람은 직석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이 3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10만 8천리도 더 차이가 날 수 있죠. 하늘과 땅으로. 그 이야기는 뭐 할 것도 없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뭐 시간 너무 가니까. 그러나 말했으니까 또 써야 되지. 노파심에서 나는 노파심에서 나는 써요. 황소화라고 황씨 미인인데 여자 황씨 여인이 죽었는데 춘향이 같이 아름다운 미녀인데 그분을 애도해서 어떤 사람이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 길가에다가. 그런데 비석에 글자 이렇게 8자만 딱 적어놨어. 그러니까 투숙객기처럼 알기 어려운 정감록처럼 이렇게 비결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밤에 캄캄해서 안 보이는데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글씨는 파였잖아요. 음각이니까. 조조하고 양수하고 양수가 조조 부하였지요. 나중에 죽여버렸지요. 조조가 양수 자기가 시기를 해가지고 닦을 숫자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양수란 사람 성이 양씨요. 여기 양경이라는 마을같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양수는 그 직석에서 알았는데 알았다고 하니까 조조가 말하지 말라고 나도 좀 생각해서 알아내겠다고. 그러니까 뭐 부하가 뭐 상관은 말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30년 간 후에서 조조가 알았다고 어디 그대가 안 거다고 내가 안 거다고 같이 한번 말해보자니까 똑같이 말했어요. 환계는 뭐냐면은 절자고 유부는 묘할 묘자고 파자요. 외손은
어쩌고? 저구는 이렇게 쓸데없는 것 해석 안 해요. 원각형 시간 낭비하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원각이지. 뭐 우주법계 다 원각 아닌 게 없는 건데 모르니까 원각형은 법문 같고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모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원각이 아닌 줄 알지. 따지고 보면 원각 아닌 게 없어. 모두가 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서 평등본제 원만시방 불이수순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황제는 고치실에다가 염색을 했으니까 노란 색깔 했으니까 색실 아니요 색실. 어? 누부는 아주 노령의 어여쁜 아가씨가 소녀. 어? 소녀가 아니라 누부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절묘하다. 이 그 황씨 여인네가 얼굴이 잘생겼단 말이오. 천하절세 절묘하고 요소는 딸 아들이 요손자 아니오. 예? 파자요. 딸 아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뭐 좋아한다고 조로자도 되고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을 때 기분이 좋다고 조로자라도 하는데 딸 아들은 외손자니까 외손이고 저구는 좀 어렵죠. 저구는 입은 혓바닥이고 이것은 오신체 정부지 정부지를 오신체 이 진짜를 쓰거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외손 저구라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도 잘났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다거든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이 삼십리 차이가 난다. 조조는 삼십리 후에 가서 알았고 조조같이 뛰어난 사람도 인재라도 양수는 더 뛰어났죠. 직석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정멸해서 평등한 원각의 본제며 시방에 원만하사 시방에 원만하면 시방 세계에 그 자리는 허공개처럼 꽉 찬 자리요. 하나도 불신이 충만 업업계란 말 나오죠. 화엄경에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해. 충만어 불신이 충만 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자라. 화엄경에 나오는데 우리 불공할 때 저 개성도 목탁치면서 말합니다.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하시어서 하여 하시어 보현일체 중생증이라. 일체 중생어 앞에 널리 나타난다. 이 말만 알면은 되는데 괜히 딴 말까지 쓴 거죠. 응? 그 다음에 수연부감 미부주나 이양차차 보리자라. 인연 따라서 모든 중생에게 다 굽어 살핀다. 여기도 부처님이 돌봐주고 저기도 돌봐주고 모든 중생을 다 교화하고 다 제도를 하지만은 수연부감 미부주. 그러나 이양차차 보리자라. 항상 깨달으신 그 보리수 나무 밑에 보리의 자리를 안 떠난다면 거기에 계신다면 화엄경은 보리수 나무 밑을 안 떠나고 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모두 또 삼선천 가셔서 설법했잖아요. 그게 화엄경은 특징이요. 다른 경은 금강경은 금강경 연설할 때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가지고 기수극고도권 기본영사에서 설법했잖아요. 화엄경 도리는 그대로 안 떠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이 충만이라는 그 말과 같이 여기서 원만 시방이라. 시방 세계에 시방 동서남북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또 동북방 위와 아래 모든 공간을 다 시방으로 표기합니다. 시방 세계에 두루 원만해서 불이 수순이라.
둘이 아닌 것을 수순했다. 번역을 하면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칙은 수순불이라고 해야 돼요. 불이가 명사지요. 둘이 아닌 불이를 수순한다. 이건 동사거든. 동사는 나중에 해석하지만 먼저 나와요. 불생하면 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불자 먼저 나오죠. 생불이 아니라 불생불멸 판야심경에 나지 않는다. 아니 불자 먼저 나오잖아요. 멸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불의를 수순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번역한 사람이 좀 윤문 해문을 덜했다는 거예요. 규봉선사 원각경 해석에 그렇게 나옵니다. 불이란 말은 둘이 아닌 거. 유마경에서 불이법을 많이 말하죠.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이 그게 생과 멸이 아니라는 것이 생과 멸은 둘 아니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니까 그것도 불이요. 부징불감, 증과 감은 줄어지고 또는 보태지는 것은 둘이지만은 더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불이고 또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지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다. 불구부정. 그것도 불이법이죠. 범부와 중생이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란 말은 평등의 진리를 말한 거예요. 평등은 둘이 아니죠. 아까 평등 본제를 더욱더 서술한 말입니다. 마음에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가 수순불인데 마음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내고 차별심을 내면 그때부터는 불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불의경에 불의경에 현재 정토와서 둘이 아닌 경지에서 마음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비울 때 불의가 가능해요. 그러기 전에는 불의가 안 돼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물이 있고 한데 뭐가 똑같겠어요? 공자한테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애 황타기가 열자충어경에 나와요. 황타기가 공자 보고 질문했지. 선생님 뭐하러 이렇게 다니십니까? 하니까 치국평천하하로 다닌다는 거예요. 유교 최고 이상은 수신제가에서 치국하지요.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최후가 평천하죠. 세계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그 정치 즉 말하면 도덕으로서 모든 천하만민을 잘 가르쳐서 치국평천하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황타이가 물었지. 높은 산이 있고 깊은 물이 있으면은 있는데 어떻게 평천하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면 네 말대로 높은 산을 까뭉개서 깊은 물을 메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산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하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고 다 죽으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공자 답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황타이가 질문하기를 선생님이 잘 아시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지금 눈 위에 눈썹이 몇 개입니까? 하고 부르니까 답변 못 했다고 그런 말도 있죠. 공자 애미기란 소리요. 그렇지 않아요? 공자 욕보이는 말들이지. 무슨 놈 그런 자질구레 하는 것 가지고 공자를 저울질해서 되겠느냐 말이야. 또 열자충어경에 보면 공자 어디를 가는데 두 아이들이 서로 말다툼을 해.
빨라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해가 처음 뜰 때가 거리가 뭐냐? 하늘 복판에 왔을 때가 거리가 뭐냐? 그러니까 두 아이는 서로가 유괴돼. 하늘의 한복판에 왔을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복판에 떠오를 때가 즉 말하면 뜨거우니까. 예? 한낮이 덥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해가 뜰 때가 뜨는 거리가 더 가깝다. 어? 왜냐하면 해가 처음 뜨니까 열을 덜 발사해서 덜 뜨겁다는 거예요. 아침 해는 뜨겁지 않잖아요. 그렇게 유괴되고 있다가 유김질을 하다가 공자 지나갈 때 공자보 물었어. 그러니까 공자는 답변하시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공자 답변을 못해가지고 몰라서 답변 안 하고 고개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지나갔다 하지만은 우리 불교의 고승 홍각범 선사가 거기에 관해서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논일 원근이 사점차 해가 멀고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 벌써 일이 틀린 일이다 말이야. 그건 맞지 않는 짓이다. 부답당거 통처추라 공자가 그 두 애들한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아픈 곳을 속옷으로 따끔하게 찔러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쟁축소와 졸미하니 그 두 어린애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린애와 똑같이 뒤쫓아가서 쉴 줄 모르고 어디가 멀고 어디가 가깝다고 그런 소견을 내니 중리를 하독 고란지야 공자를 중리라고 하죠. 공자를 어찌 옛날에만 알기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모르고 옛날 사람들도 공자의 그 정도를 모른다. 홍각범 선사는 그 열자충화경에 두 아이들이 태양이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을 따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를 지었죠. 그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평등한 자리에서 공연시 뭐 차별을 일으키는 거 차별을 일으키면 그때로부터 둘이 아니라 셋, 넷, 백, 천, 만억 조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서 하나로 회통하면 모든 생각을 초월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가 불이법이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고 그대로 가만 본래의 순수한 대로 청정한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유혹을 받지도 않을 거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죄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둘이 아닌 생사가 둘이 아니고 열반이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고 선악이 둘이 아닌 그러한 평등한 원각의 본체 원각의 깨달음의 그 세계에서 무엇을 나타냈냐 정토를 나타냈어요. 원각경의 설법하신 그 장소는 정토요. 사바세계 어느 기원정사나 중림정사나 왕사성 그것이 저 영축산이나 그것도 아니고 정토를 나타냈다. 원각경은 고래로 해석하기를 법신불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신불 해석이 아니, 설법이 아니라 법보신, 법신불 또는 보신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보신의 설법이요. 법보신, 법신 보신, 법보신 불의 설법. 원각경은 석가모니 화신불이 설법하신 것이 아니라 화신불도 뭐 따지고 보면 둘이 아니니까 화신불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법신불 보신불 그분의 설법이기 때문에 장소가 인간의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통대광명장 삼매에서 둘이 아닌 경계에서 정토를 나타내가지고 10만 보살과 함께 모여서 설법하셨다는 거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